시뮬레이션이란 시뮬레이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해보는 것을 말합니다. 시뮬레이션은 과학, 공학,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그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.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을 미리 마련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비행기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비행기의 이륙, 비행 및 착륙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장치를 개선하거나 파악한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시뮬레이션은 교육 및 훈련에서도 많이 이용됩니다. 운전, 비행, 체육 등에서 기존의 훈련 방식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높은 실습 비용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예측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며 실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 시뮬레이션은 우리 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및 효과적인 교육, 훈련, 개발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예측 및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 그러나 예측이 언제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며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. 시뮬레이션은 미래의 안전한 사회와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.